네, 2024년 8월 21일 아침 일라 독서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간 방송이 지금 인터넷 사정으로 어려워서 녹화 방송으로 진행을 할게요. 일단 줌만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존니의 새로운 10년의 시작. 자, 이 책의 4장 부분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10년의 시작,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한국은 이제 시간이 없다.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그동안 쌓아온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패러다임을 쌓지 않으면 많은 것을 잃을 것이다. 라는 암시를 주는 챕터가 되겠습니다. 한국은 이제 시간이 없다. 이 챕터 부분 이은영 선생님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맞닥뜨리면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일했던 메리츠 자산 운영을 떠나게 됐지만 나는 지금 다른 꿈과 희망을 생각하면서 다음 10년의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그 생각을 하면 또한번 가슴이 뛴다. 내가 메리츠 자산 운영을 떠났다는 소식을 알려줬을 때 어떤 매체에서 그 소식을 전하면서 단정적으로 불명예 퇴진이라는 표현하는 걸 보았다. 은퇴라는 중요한 결정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 타인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고유한 개인의 결정을 함부로 하고 재단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가진 편견의 극명한 사례다. 한국에서 은퇴를 언제 할 것이냐는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 직장에서 타인의 결정에 의해 물러나는 시점을 이야기한다. 자기 의사보다는 주변의 환경에 의해 은퇴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참으로 서글프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 잡는다. 은퇴 시점은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언제나 옳다. 사실과 다른 가짜 기사들로 인해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어느 정도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서는 이렇게 물러서기보다는 오히려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잘못된 편견, 경직된 문화와 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겠다고 마음먹게 된 사연이 하나 있다. 어린 자녀가 있는 어떤 어머니께서 연락을 주신 적이 있다. 어린 자녀를 나를 아주 좋아하는 팬이었는데 신문 기사로 인해 아이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셨다. 그 말씀을 듣고 절대로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9년 동안 몸과 마음을 바쳤던 나의 노력을 헛되이 하고 싶지 않았다. 개개인의 경제 독립을 위해 금융산업이 혁신되고 발전해야만 산적해있는 대한민국은 난제들이 해결되고 결국 대한민국이 잘살수 있다는 생각은 메리츠 자산 운영을 맡았던 처음이나 퇴임한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다. 정말로 아쉬운 부분은 나를 믿고 처음 투자를 시작한 많은 분들과 인사조차 나누지 못하고 회사를 떠났다는 사실이다. 많은 한국인들은 주식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이 있다. 과거에 가족 또는 주변에서 주식에 실패한 트라우마로 인해 오랜 시간 주식 투자를 멀리하고 두려워하게 된 경우이다. 그런 그들이 다시 주식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심 어린 교육, 다시 말해 많은 정성과 시간이 필요했다. 그런 상황에서 신문의 악의적인 보도가 그들로 하여금 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불러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떠날 수는 없었다. 그런 점에서 2022년 8월 20일 잊을 수 없는 날이다. 기사가 나온 이후 두달 동안 중단했던 유튜브 방송을 다시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세간에서 워낙 부정적으로 화제가 된 뉴스 당사자였기 때문에 유튜브를 접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 많은 걱정을 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난 후 놀라울 정도로 눈물이 나도록 따뜻한 반응을 보여주셨다. 유튜브가 업로드되고 지인으로부터 98%가
썸풀이에요라는 연락을 받았다. 나에 대한 적대적인 기사들이 그렇게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믿어주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기다려주고 있었다. 그분들이 있기에 이 사회는 살만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뭉클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내가 보기에는 아직도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금융의 중요성과 가치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숱한 편견에 지배당하면서 살고 있다. 아직도 주식 투자를 투기로 여기거나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로 하는 걸 당연시한다. 더구나 금융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노후 대책이나 은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현실을 한국이 안고 있는 상당한 심각한 불안 요인이다. 여전히 금융 경제 교육을 받지 못한 비중이 75%를 넘어서고, 75%를 넘어서고, 2020년 전 국민 금융 이해력 조사 금융원 감독원 한국은행 68.6% 사람들은 스스로 금융 주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1919년 금융 교육 실태 조사를 보고서 하지만 이마저도 노후 준비보다 대출을 위한 금융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비중이 높다. 또 한국인은 90%에 달하는 사람이 금융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현실은 어떤가? 여기서 말하는 금융 혜택이란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자본가로서 얻은 혜택, 즉 자본이 일해서 받은 배당 소득을 말한다. 한국은 여전히 소수 사람들이 대부분의 배당 소득을 차지한다. 상위 0.1% 사람들의 배당 소득은 전체의 47%를 차지한다. 상위 1% 전체는 69%를 차지한다. 또한 하위 50% 배당 소득을 전체의 0.2% 그친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자본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한 심각한 부쏠림 현상을 막기는 어렵다.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기록한 국가들만이 가입하는 OECD 국가 중에서 한국만큼 국민의 금융 자산이 빈약한 나라가 없다. 여전히 부동산과 같은 비금융 자산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남은 금융 자산 중에서도 절반가량이 현금 혹은 예금인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금융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편견을 깨서 한국 금융을 산업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다. 나는 한국과 한국인의 저력을 믿는다. 세계에서 가장 근면한 민족, 높은 교육열, 개개인의 영리함 등이 한국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 정말 한국인의 근면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내가 여러 나라를 다녀보았지만 한국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국민은 보지 못했다. 물론 관점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노동시간을 지적하면서 노동자의 인권을 환기시키는 입장도 있지만 이를 회피하지 않은 근면함과 열정, 노동에 대한 숭고한 태도는 그 자체로 뛰어난 경쟁력이 아닐 수 없다. 유대인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두뇌를 가진 한국인의 지혜는 또 어떤가? 내가 한국의 미래를 낙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쉽지 않더라도 난관이 있더라도 금융 강국, 금융 입국의 가능성에 나의 인생을 바치고 싶다. 다음 세대가 지금 세대보다 더잘 살게 되는 한국을 만들기 위해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고 싶은 것이다. 한국 사회는 지금 결코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 최초 수준의 저출산, 노후 빈곤율, 빈부 격차에 따른 양극화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사회가 오랫동안 구조적으로 심화시킨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해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경제 독립을 위한 즉,
부자가 되기 위한 금융 교육이 그 솔루션이다. 개개인의 경제적 독립만이 이 모든 문제, 다시 말해 저출산, 노후 빈곤, 빈부 격차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여기서 확실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많은 돈을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오히려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짐으로써 행복을 느끼게 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바탕에는 바로 충분한 금융 자산이 필수여야 한다. 금융 자산이 확보되면 자연스럽게 많은 문제들이 답이 보인다. 나는 우리 국민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금융 자산을 갖게 되는 것, 나가서 부자가 될수 있도록 돕고 싶다. 국가의 전체 경제 규모와 대비해서 국민 개개인의 노후 준비가 너무나도 열악하고 빈약한 나라라는 불명예를 싣는 일에 기여하고 싶다.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70에서 74세 사이 인구 고용률이 OECD 회원국 중 1위로 나타난 현실이 노후 준비의 열악한 현실을 여실히 말해준다. 노후 생계가 막막하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면서 삶의 말년을 안정적으로 누려야 할 시기에 생계를 고민하면서 손에서 일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노후 빈곤의 문제는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처럼 젊은 세대, 자라는 아이 세대까지 경제적 부담을 안겨준다. 네. 마지막 한 문장 안 읽으셨나요? 한국은 이제 시간이 없다.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그동안 쌓아온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 자, 어떤 부분이 인사이트 있으셨나요? 많은 그 눈총 속에서도 유튜브를 다시 시작을 했는데 사람이 다그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98%의 그 응원을 해줬다는 것 하고요. 네. 또 부자가 된다라는 것은 돈이 많다라는 것도 이렇게 중요하지만은 그 돈으로부터 이렇게 자유로워진다는 거. 예. 쓸수 있을 때 쓰고 남한테 손 걸리지 않게 하는 게 그게 부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70세, 74세의 고용률이 제일 높은 나라다. 즉, 노후 준비가 전혀 안돼 있는 나라다라는 부분에 저는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어도 죽는 그날까지 일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즉, 노후 준비가 안돼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사실을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수 있으니까 나중에도 먹고 살겠지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하시는 게 지금 큰 문제예요. 노후 대책이 되게 안돼 있다는 겁니다. 금융적으로. 금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돈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돈을 벌려면 배당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 배당 수익이라는 단어 자체에 익숙하지가 않은 게 우리나라죠. 예. 그러니까 노후 준비가 그냥 자동으로 되는지만 알아요. 이게 더큰 문제입니다. 예. 그게 숫자로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노년층이 고용률이 높다라는 거. 이게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죽는 그날까지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수 없는 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이라는 사실. 예, 저는 그 상당한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약간 애매한데요. 어쩔 수 없죠. 예, 이거를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리하게 더 진행을 시키면 우리 가장 중요한 이윤영 선생님 강의를 못 듣게 되니까 우리 1부는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을 하고요. 2부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